안녕하세요. 케인입니다. 동사표 첨삭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제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와서 모르겠는데 이거 했던 거또 하는 건가요?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여기서 또 틀렸죠. 쉬는 3인칭 단수예요. I도 아니고 U도 아닌데 한 명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고 이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가 더스가 된다.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. 익숙해져야 돼요. 어떤 사람은 이거 익숙해지는데 하루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익숙해지는데 100일 걸립니다. 어떤 사람이 될지는 순전히 자신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. 자기가 누구인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오케이, 다음. I wake up early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. wake라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자동사예요.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수동태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뭐뭐 되어진다라는 문장이 되질 않아요. 애초에 되어진다라는 문장은 목적어가 동사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고 그 되어지는 게 순서가 바뀌어야 수동태가 되는 건데 애초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에서는 되어진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새로운 문장을 하나 정해야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 그럴 때 글쎄 나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? The car is broken. 바이는 뺄게요. 그냥. 그래서 그 차는 부서졌다라는 문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She's fast는 맞아요. 잘했습니다. 조금만 덜 틀리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. 영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넘어가게끔 좀 안내를 할 수가 없네요. 지금 현재 여기에 지도 완성이 아직 머릿속에서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덜 틀리면은 이게 발판이 돼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. 이걸 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. 다음 숙제는 오늘보다 1%만 더 잘해도 되니까 조금씩만 더 잘해 나가는 모습 보이면 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